안녕하십니까. 작가 초대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여행을 작곡하신 지민 선생님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. 조금 아쉬운 여행이라고 하는 곡을 쓰셨어요. 네. 네. 이 곡을 언제 쓰셨죠? 8살 때요. 네, 8살 때, 네. 무려 8살 때 이 곡을 쓰셨습니다. 이 노래를 직접 작곡을 하셨죠? 네, 뭐. 요걸 한번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하면서, 아, 곡에 무슨 개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, 이제 지민 선생이 그 개 이름을 이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쓴 거죠. 그쵸? 네. 평소에도, 이제 주시고요. 네. 평소에도, 네, 지민 선생님의 학교 종이 땡땡때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훌륭한 연주였습니다. 자, 자리에 썩 가서 앉아주시고요. 아, 못 찾았다고요. 네, 우리 지민 선생님은 피아노를 학교장이 땡땡땡을 요 정도까지 연주를 합니다. 그래도 작곡을 하셨어요. 네, 대단합니다. 어떻게 자꾸 이 멜로디가 떠올랐어요?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 떠올랐는지. 자,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인데 곡을 작곡했어요. 대단합니다. 오. 본인이 이렇게 대단한 작곡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? 있어요. 네. 자, 아주 시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분의 3박자 곡인데 후반부에 2분의 2로 바뀌면서 아주 난해한 곡입니다.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곡이죠. 부르겠습니다. 나라라 비가 와 나만 가서 조금 아쉬운 여행 맛상가니 재밌다 너무 좋아 나라라 비행기야 제주도 나라라 아파 조금 아쉬운 작가 초대서 우리 지민 선생님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